허웨이가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강화되자 궁극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을 일절 배제시키는 방안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난니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난니완은 중국에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중일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일본에 맞서 지구전을 계속하고 항일 전투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생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된 지역이 바로 난니완입니다. 난니완에서 황무지를 개척해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던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그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화웨이가 해당 프로젝트에 난니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노트북, TV, 디스플레이 등의 광범위한 IT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며 화웨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서 이번 달 17일 발표되는 새로운 노트북 모델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한 부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화웨이는 미국의 견제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님을 이전부터 직감하고 있었고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못하게 되자 자체적인 운영체제인 훅멍을 발표했고 AP 역시 자체 개발한 기린 AP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린 AP의 경우에는 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해서 TSMC의 위탁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TSMC가 중국 화웨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단기적으로는 이 파운드리는 대만의 미디어텍에 의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분명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AP, 이 운영체제 측면에서 제조 역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완성하기에는 상당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 노트북이나 PC의 경우에도 프리미엄급 제품에서는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이 올라왔느냐, 세계 시장에서 먹힐 만한 수준이 되느냐, 아직은 물음표가 많이 붙습니다. 이 TV의 경우에는 액정 패널의 난이도가 가장 높죠. 시각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어필이 되는 것이 이 디스플레이의 성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 기업 BOE가 OLED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LCD 패널에서만큼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TV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중국의 자급자족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국제 정세에서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5G와 반도체죠. 추후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에서 가장 베이스가 될 것이 5G와 반도체입니다. 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장비가 실제로 높은 기술력, 가격 대비 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필드에서의 성능은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중국이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선 반도체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겠죠. 실제로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화웨이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급 의사를 타진했던 것이 삼성전자, 삼성의 AP 엑시노스였고 삼성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대만의 미디어텍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고 미국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기에 추후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 이 장비의 경우에도 네덜란드와 일본의 장비들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차후 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장비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EUV 장비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최근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력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는데,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장비도 중국이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욕심을 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인력 영입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국 특유의 방식 인력 빼각이죠.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5G 통신 장비, 분명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이 굴지의 통신 장비 강호인,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 제품 테스트 결과들을 보더라도 화웨이 5G 통신 장비의 성능이 높게 찍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 발표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서비스 품질 평가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장비가 화웨이의 장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3사 메이저 통신사들 중에서 LG U+만 화웨이의 장비를 채택하고 있죠. 반면에 SK와 K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해당 통신업체 장비들의 5G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1위는 SK, 2위는 KT, 모두 삼성전자의 장비를 사용한 통신업체들이죠. LG U+의 경우에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는 788Mbps, KT는 652Mbps, 모두 600Mbps를 초과한 반면 LG는 528Mbps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LG U+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이 원가 절감이 이유였는지 인구수가 많아서 기지국이 많이 필요한 서울, 수도권, 경기 북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오차, 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웨이 장비는 주로 옥 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 5G 다운로드 속도는 이러한 옥 외와 인빌딩, 사람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값의 평균 값으로 측정이 되죠. 옥 외에 상대적으로 화웨이 장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던 측면은 물론 있고, 이 통신사들의 주파수 양이나 운용 능력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통신사 기준,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통신 장비를 놓고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6대 광역시 전역에서 인빌딩뿐만 아니라 5개에서도 LG U+가 최하위의 속도를 기록해서 실제로 화웨이의 5G 장비가 정말 삼성전자의 장비에 비해서 그 성능이 좋다는 명제를 확실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때 물론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나 이 보안 문제도 고려를 해야겠죠. 실제로 5G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아직 5G 커버리지가 완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제로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LTE 전환율 항목을 보면 KT가 4.6%, 가장 낮은 비율로 조사되어서 높은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LG U+는 2배에 육박하는 9.1%,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이 5G 통신 유지 안정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뭐 보안 문제를 보더라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 이슈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문제였죠. 이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는 분명 있지만 과연 실제 필드에서의 성능이 다른 통신 장비들에 비해서 뛰어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장비들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성능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교포 커뮤니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생충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소스로 활용되며 각 정당에서는 빈부격차를 주제로 연설을 하는 등 미국 사회를 깊숙이 파고든 영화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기생충을 보던 수많은 미국의 교포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 교포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교포 2세는 한글보다 영어가 편해서 영어 자막이 달린 기생충을 봤는데 아무래도 자막이 달린 영화는 매우 어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사실 외국 영화가 거의 들어오지가 않으며 자국 영화가 스크린을 지배합니다. 외국 영화가 스크린 1위를 한 것은 1999년 포켓몬이 마지막일 정도로 자막 달린 영화가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영화 자막이 달린 외국말 영화는 매우 어색한 데다가 영어를 읽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영어의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화면 보랴 자막 보랴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충과 같이 깊은 시사점을 담는 영화들은 자막을 주의깊게 봐야 하니 신경이 더 쓰이죠. 봉준호 감독도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 시 소감으로 자막의 장벽은 장벽도 아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막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생충을 번역한 미국인인 달시 파켓도 기생충 번역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총동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예 많은 외국 영화에 자막을 달지 않고 더빙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달면 중국어를 읽느라 정신없는 경우도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지방마다 언어가 다른 것도 큰 난관이죠. 심지어는 중국 국내 드라마를 할 때에도 자막을 표준어로 내보낼 정도로 언어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 영화를 볼 때 중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자막 없이 그냥 더빙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국은 외화에 대한 더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업계에서는 태국의 경우 문맹률이 높은 점도 자막 대신에 더빙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많은 외화를 보는 데 있어서 더빙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선호도가 높은 편인 이유는 일본 한자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히라가나로 푸는데 그러다 보면 화면도 놓치고 자막 공간도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들은 하나같이 자막 대신 더빙을 선호하게 되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는데요. 유독 한국인들은 더빙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꺼리는 것으로 더빙 외화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큰 이유가 한글 자막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 관람객들은 오리지널의 느낌이 살아있으려면 배우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막을 읽어내고 화면으로 돌아가는 전환이 필요한데 한글은 언어 구조상 가장 직관적인 체계로 뜻이 전달되어 이해가 빠르게 되는 극도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영화 볼 때 자주 등장하는 자막으로 인한 끊김이나 방해가 상당히 없는 것이죠. 또한 의성어나 의태어 등 각종 소리나 모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 중 하나는 한글인데 짧고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자막으로 처리할 때 한글만큼 효율적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볼 때 최적화된 언어가 아니냐는 의견이 영어 자막을 보기 어려웠던 교포들이 하는 말인 것이죠. 그들은 한국 친구들은 외국 영화를 자막으로 쉽게 본다면서 자막 영화를 자연스러워하긴 쉽진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외국 영화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언어적 불편함도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영화 시장은 매우 다채로운 편입니다. 실제 한국의 극장에 가면 더빙으로 된 상영관은 어린이 영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극장에 가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봤습니다만 자막을 빠른 시간 안에 보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과거에 극장에서 자막이 세로 방향으로 달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일본과는 달리 평소 가로 읽기를 주로 하는 한국인이 이러한 세로 읽기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십수년 넘게 한국인들은 큰 불평을 하지 않으며 세로 자막으로 영화를 봐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적응해오다가 어느 순간 가로 자막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랍어나 기타, 읽는 방향이 중요한 국가 등 타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만약 영어 자막이 세로 쓰기로 되어 있다고 상상해본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읽는 방향조차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매우 뛰어난 문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의 음성을 그대로 들으며 영화를 본다는 것은 감독이 의도한 그대로의 영화를 감상한다는 뜻이며 중국과 같이 검열 후에 대사를 마음대로 고치거나 각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와 한글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듣기 때문에 때로는 각각의 재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 기생충이 미국 시장 및 국제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며 한글의 위대함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글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국 영화를 편하게 감상하는 특권을 가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